오늘은 절기상 단오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단오의 민속놀이 씨름을 즐겼는데요. 지난 2012년부터 단오는 매년 씨름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씨름과 인연이 깊은 도시인 창원에서는 마산 씨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특별 전시회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지름 8m 모래판 위에서 펼쳐진 힘과 기술의 한판 대결. 긴장감 넘치는 찰나의 승부 끝에 최후의 승자는 장사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1936년 처음 열린 전조선 씨름 선수권대회 우승 트로피. 1940년 옛 마산에서 열린 전국 씨름대회 출전 선수 명단. 일제강점기에도 씨름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수단이었습니다. 황해도 출신 송병규와 그리고 대구 출신의 나윤출 선수 주소가 적힌 명단으로 그 당시에 어떤 근현대 씨름사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고요. 창원시립 마산박물관이 마련한 모래판 위의 거인 천하장사 특별전. 전국의 씨름인과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150여 점 자료를 통해 국가 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 씨름의 역사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김성률, 이만기, 강호동 같은 걸출한 장사를 배출한 씨름의 본고장. 54번 가운데 19차례 천하장사를 배출한 옛 마산의 역사와 영광에 주목합니다. 정말 씨름의 본고장에서 이렇게 우리 씨름의 유물이라든가 역사관을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참 시민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협회로서는 정말로 고맙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씨름진흥조례를 만들고 씨름의 부활을 돕겠다고 나선 창원시. 창원시는 근현대 씨름 100년을 기념하기 위해 추가 유물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